세차 타니까 기분이 어때? 탱이의 세차 시승기. 세차를 타고 누나와 탱이에게 달려갑니다.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. 예전 차나 똑같아? 그럴 생각이 없는데. 우리 탱이는 멀미가 엄청 심한 아이였어요. 차만 타면 안절부절, 불안해하고 구토까지 했던 탱이. 많은 훈련 끝에 이제 적응을 하고 차 안에서 꾸벅꾸벅 졸기까지 하는데요. 새로운 차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? 괜찮아요? 합격이면 손. 오, 합격이, 합격이래. 한 바퀴 돌아볼까요, 우리? 돌아보면 손. 오, 맞대, 맞대, 맞대. 카시트 타자, 탱아. 새 차 타니까 어때요? 좋아? 탱이가 거부감 없이 적응을 잘하고 있죠?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. 시승씨, 괜찮나요? 괜찮으면 손. 어, 좋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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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어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, 탱이씨. 어, 알겠대, 알겠대, 알겠대. 시승식 사은품을 드리기 위해 근처 펫숍에서 급 쇼핑? 맞을 것 같아. 그래? 만약에 입으면 이런 거. 이거 입힐까? 귀엽죠? 탱아 마음에 들어? 내 마음이야. 행사 끝난 뒤엔 귤이 딱이지. 이거 뭐야? 탱이 기다려. 탱이 기다려. 씹어서 먹어야지. 귤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탱이. 시승식 끝난 탱이는 이제 어디로? 오늘 생애 첫 휴게소 한번 발을 담궈봅니다. 생애 첫 휴게소 방문. 과연 어떤 반응일지. 탱아 점프해야 돼. 점프. 첫 방문 휴게소에서 탱이는요. 헐. 어떻게? 어떻게? 내일로, 내일로. 휴게소에서 흔적을 남기다. 안 씹어서 많이 씹어. 배가 부르면 우리 탱이는요 꼬박꼬박 졸아요. 두 시간이나 갔는데요, 쿨쿨 자다가 깬 곳은. 가슴이 뻥 뚫리는 바로 이곳입니다. 탱이 첫 바다 가다. 다음화 예고. 탱이의 일상은 더보기의 탱스타그램에서 확인하세요.